날이 갈수록 세상이 흉흉하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고 밤길 돌아댕기기 영 무섭자네. 마음 놓고 돌아댕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나주 경찰서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가족 순찰대, 이름하여 나주의 패밀리가 뜻다잉.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가족 순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경찰들과 가족 순찰대가 합동으로 순찰을 한다 이거요. 원래 빛가람동 주민들 밤길 걱정은 덜 곱구마이. 학생들한테는 봉사 시간도 주고 가족이 함께할 시간도 생기고 경찰들도 시민들과 함께 댕김서 몰랐던 위험 구역도 알고 이것이 바로 일석삼조 아니겠어요? 가족 순찰대 하고 싶은 분들, 원하는 순찰 지역이 있는 분들, 아주 경찰서로 퍼뜩 연락하시오잉. 가을이면 장성에서 노란 꽃무리를 볼 수 있는 거 알고 있지라잉. 해바라기부터 백일홍, 코스모스까지 노란 꽃, 누런 꽃, 요리조리 이쁜 꽃, 요 이쁜 꽃들을 다음 주 금요일부터 장성 황룡강에서 볼 수 있다는디. 요번에는 특별하게 요 황룡강변에서 희귀 앵무새를 볼 수 있다네. 쉽게 볼 수 없었던 앵무새, 세상의 모든 앵무새를 모아가지고 요 축제 기간에 단돈 4,000원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요. 앵무새만 보면 섭섭하제. 희귀 동물 12종도 함께 볼 수가 있어버려. 우리 엄마 아빠들은 꽃 보고, 우리 애기들은 앵무새도 보고, 만지고 먹이도 주면서 교감도 하고. 주말에 애기들 데리고 어디 갈까 막 고민하지 말고 장성 황룡 강변으로 얼른 가보쇼잉. 저번에 담양 창평면 소식 전했지라잉. 아따, 요번에는 담양 한우리 건강 난타팀이 전국 무용 경연대회에서 종합 대상을 탔다요. 한우리 건강 난타팀은 담양읍 여러 면에서 난타를 하려고 모여가지고 결성이 됐는디, 얼마나 멋진가 한번 봐볼라요? 원매 신랑그, 아이고 잘한다 잘여. 오메, 구기고 장구고 산정없이 두드러분께 흥겨워갖고 나도 춤이 절로 나와보네. 여기서 놀라운 사실, 뭐라고 파워있게 난타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70대 후반이라면 믿어지시오? 주 3회 허구한 날 모여가지고 열심히 구슬땀 흘려가면서 연습한께 오늘 흔들림 없는 실력이 맹그러진 거 아니겠어? 아따, 하늘이 건강 난타 어머니 아버지들, 앞으로도 건강 챙김서 계속 멋진 난타 실력 보여주시오잉. 바다로 둘러싸인 완도군. 이 완도군 근처에 뚝뚝 떨어진 섬들이 몇 개 있으라. 요런 섬들을 외딴 섬이라고 부르는디, 요 섬 주민들은 어디 갈라가면 배 타고 나와야 쓰고 요 배마저 하루에 몇 대가 없어버려. 그래갖고 어디 아프고 할 때는 솔찬히 고생을 했는가 봐. 외딴 섬 주민 건강을 위해서 완도군이 발을 벗고 나섰는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11명이 모여가지고 요 섬들을 돌아댕김서 순회 진료를 했다가네. 병원에 가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내과, 치과, 한방까지 다양하게 준비한 맞춤 서비스. 또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쫙 해버려. 그러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딱 속고 있다니까. 오늘부터 완도 특산품은 김도 아니고 미역도 아니고 전복도 아니여, 바로 정이여, 정!